가자미는 노릇노릇 구워줍니다. 제철에 나온 식재료로 요리하고 이를 도자그릇에 담아 소반 위에 올린 우리의 밥상입니다. 박종숙 원장에게 요리의 의미를 물었습니다. 저는 맛있는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사람들한테,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게 즐거워서 시작한 일이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든 음식을 제대로 만들어서 좋은 그릇에 담아주고 싶은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죠. 그럼 더 맛있지 않을까요? 우리의 밥상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? 한상 뻐근하게 차린 그런 한정식보다는 메인 요리에 집중하면서 반찬 몇 가지 덧붙이는 그런 서민적 한식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요. 저는 이제는 우리 식문화가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. 너무 아쉽고, 그래서 지금 양에 치중하는 거는 이제 조금 지양을 하고 질적으로 더 수준 높은 수준으로 좀 옮겨갔으면 좋겠고요. 그다음에 그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문화로 받아들이는 거,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그 과학을 바탕으로 한 음식에 대한 지식들 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것이 이제 조리의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야, 최근에 뭐 다시 언급하겠습니다만 그 대왕 카스테라 사건처럼 뭐 식용유를 넣어서 나쁜 음식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 뭐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러한 슬픈 현실이 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. 뭐 그러한 지식적인 측면들이 더 많이 좀 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음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느냐, 이게 지금 우리한테 그냥 필요한 가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전문가들이 많이 그런 쪽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과도한 반찬은 더 이상 한국의 정, 푸짐한 인심이 아닙니다.